푸르나가 말씀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유란 말은 예예요. 노자 도덕경에 예는 빨리 대답하는 것이 유라요. 유가 당신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는 천천히 대답을 하고 유지 여하가 상거 기하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에 유지 여하가 상거 기하오. 노자 도덕경에 유자하고 여자하고 누난 빨리 대답하고 어른이 부르면 예! 얼른 대답해야지. 천천히 예 이렇게 해서는 군대식으로 군인 장교가 저 높은 상관이 막 부르면 예! 하고 얼른 대답하죠. 그게 유라요. 예 천천히 대답하면 아가 되고 느린 것은 아가 되고 빨리 대답한 것은 유, 빨리 대답할 유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 어른이 말씀하신 그것을 존경하면서 빨리 대답하는 말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항상 부처님께서 그러한 도리 말씀하신 것을 들었나이다. 정맥수에 보면 그게 위에다 내가 써놓은 게 있죠. 정맥수 번역에. 어저운이라는 사람이 도움대사에게 물었지요. 어떤 것이 무명이며 무명은 뭐로부터 생깁니까? 하고 물었어. 어저운이라는 사람이. 무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는 그 말은 산화돼지가 어떻게 갑자기 생겼습니까? 하는 그 말은 같지 않아요. 무명이 생긴 것이나 산화돼지가 생긴 것이나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대사에게 어조원이 당나라 때 큰 장관이요 장관. 고관대작을 하고 나중에 불교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지만 처음에는 어조원이라는 성이 어씨요. 어씨도 있죠. 우리나라에 어씨도 있던데. 어조운이라는 사람이 도움대사에게 물었어. 도움대사에게. 어조운이 도움대사에게 묻기를 무명은 어떤 것이며 또 무명이 어떻게 생깁니까? 물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말해봤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이 불교의 가장 최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명이 가장 근본 아니요? 무명으로부터서 세계 허공도 생기고 온갖 중생이 벌어지고 온갖 것이 무명으로부터 벌어졌죠. 기신론에 보면은 무명 불각에서 업상견상 현상 지상상소 집시계명 조업수보로 나타나잖아요. 무명이 가장 근본이죠. 12년에도 무명이 근본이죠. 그래서 무명이라고 한 것은 밝은 해명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똘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진 것처럼 불을 꺼버리면 밝은 등불이 없어진 것처럼 밝은 지혜의 그 밝은 마음자리가 완전히 그 내장되는 것을 은멸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조원이 그 말을 부를 때 이 도움대사는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세상이 쇠퇴해지고 도가 참으로 정법, 정도가 미약해져서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그 말이요. 말세가 되고 정법이 쇠퇴해서 저따위 종이 말이에요. 상대를 어조원이 고관대작하는 사람 보고
조공이라고 그냥 말한 거요. 졌다고 조공이 불법을 물을 줄 아는구나 말이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 같죠? 어조운이 생각에는 문명이 어떤 거냐 하고 또는 문명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데 뭐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졌다고 상놈이 말이야. 상놈 종 따위가 말이지. 불법을 물으려고 물을 줄을 안다고 말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기가 차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조운이 크게 성을 내면서 말이야. 아주 불쾌하게 그 도움대사를 째려본 거요. 저 산골 죽놈이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해가지고 불쾌한 그런 노기가 등등 했죠. 그럴 때 이제 도움대사가 떡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무명 연기다 말이야. 그게 바로 무명이다 말이야. 노기가 등등해서 막 갑자기 성이 팍 났잖아요. 어조운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썩나게 만들었어. 말 한마디로. 그래서 성을 내니까 그게 바로 문명이고 그게 바로 문명 연기다 말이야. 당신은 그 불로가 노기가 등등한 그것이 바로 문명이 나온 것이요. 그게 바로 문명이니라.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알았죠. 쉽게 설명했죠. 여러 가지 뭐 무슨 세계가 어떻게 불과 물과 바람과 뭐 지수화풍으로 생겼고 뭐 문명이 뭐 4대 5원 뭐 오탁으로 생겼다니 뭐 그런 소리 해봤자 구구하게 설명만 많지 말이지. 명쾌한 답은 저렇게 하는 것이 답이죠. 그와 같이 그 불우나 그 물음을 벌써 일으킬 때 그 자리가 바로 홀생이야. 부처님한테 지금 물음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옛날 사명대사 것이 이제 승과 볼 때, 승과 볼 때 그 고시관이 사명대사에게 고시관도 내나 도승 아니오? 그것이 이제 보고대사 같으니 모두 다 사명대사보다 선배 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 이제 승과 중들은 이제 과거를 옛날에 보였잖아요. 성과 볼 때 이제 사명대사를 테스트 했어요. 청정 본연커니 문화월생 타나되냐? 청정 본연 이걸 물은 거요. 이 말을 많이 묻습니다. 청정 본연한데 문화월생 타나되기야. 고시관이 이렇게 이제 청정 본연 한대 말이 문화월생 산하 되지요 이렇게 이제 물었지 이제. 그러니까 사명대사도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지요. 사명대사 답변도 청정 본연 한대 문화월생 산하 되자 도로 그렇게 답변했어. 묻는 말을 답하는 말도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고시관이 합격시켰어. 천문답택이죠. 천문답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되버리면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의리적인 설명이 없죠. 능엄경은 그런 식 천문답과 같은 그런 식 설명이 아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낱낱이 설명을 한 것이 능엄경이에요. 청정 본연한데 왜 산화대지가 나왔냐 말이야. 그렇게 물으니까 청정 본연한데 무슨 산화대지가 왜 나왔냐고 그렇게 답을 하니까 피장파장이지. 에? 묻는 사람도 괜히 홀생을 했고 답하는 사람도 홀생으로 답을 했잖아요. 문화홀생으로. 천문답은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조원이가 묻는 말처럼 아까 것이 이제 도움대사가 답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쉽지.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문명인지 뭐 별것 없잖아요. 먹구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허공이 그냥 캄캄한 푸른 하늘을 덮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신론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기신론에는 기신론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호련연기하니 명이 무명이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무명이 뭐 딴 건가 말이에요. 기신론에서는 호련연기하니 명이 무명이라.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호련이 생각이 일어났으니 무명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호련 연기나 홀생이나 같잖아요. 이 홀자하고 기자만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글자가 홀생 뜻과 같잖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나 산화대지라는 말이나 같잖아요. 산화대지가 문명으로부터 생긴 거거든. 문명의 기운이 천진만물을 만들었어요. 청정 본연한 데서 이제 변한 거. 청천백일과 같은데 청천백일에 그냥 먹구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흐린 날씨가 된 것처럼 흐린 날씨가 되어야 비가 막 쏟아지지요. 멀쩡한 날에는 빗방울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르나가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항상 부처님께서 이러한 도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내가 광명이라고 칭한 것은 광명이란 말은 아까 본각이니 성각이니 했죠.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묘라는 거 그 말을 줄이면 강명 아니오. 각자는 성각 본각이고 명자는 묘명 명묘고 굉장히 한문은 이렇게 간편하게도 쓰잖아요. 강명 두 글자로 딱 말해보면 그냥 그 성각 본각도 되고 묘명도 되고 명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우나 내가 지금 성각 묘명과 본각 명묘라고 말한 그것은 본래의 성품이 밝은 것을 각이 된다고 이름을 하느냐. 위부란 말은 묻는 말이라요. 묻는 말로 다시 뭐 되느냐 하는 그 말은 묻는 말에 위에가 붙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아래가 붙을 때는 이런 자로 나오죠. 아래가 있을 때는 이런 게 물은 표시죠. 또는 이런 자가 같은 거. 뭐 보았느냐? 또는 이끼오 자 같은 거. 뭐 보았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이건 아래의 하의 문사고 묻는 말이고 아래에 묻는 말. 문사 글자는 이렇게 부, 마, 호 같은 걸로 하고 또 위에 가서 이제 상에다가 이제 문사 글자를 놓을 때는 그럴 때는 위부 같은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다 붙는 표시라요. 금강경 영유 다부와 세계
삼천제 천세계에다가 칠보로 장엄하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고 물을 때 영유다부와하고 나오죠. 그거는 부자까지 다 나오죠. 다부 해가지고. 그런 영이나 위부나 또는 위시나 다 묻는 말이라요. 너는 본각, 성각 또는 명묘, 묘명. 그것은 본래 성품이 밝은 자리를 그걸 말하여 각이라고 말을 하는가? 각이란 말은 성각, 본각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본래 성품이 밝은 자리를. 거기까지는 감산대사가 침진녀라고 말했어요. 그건 기신론의 침진녀 문으로 말한 거라고. 밑에서는 이제 위 각불명을 칭위 명각과 각이 본래 밝지 아니한 것을 밝힐 각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밑에는 생멸문으로 이제 침생멸 쪽으로 이제 감산대사는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강명이니 또는 뭐야 성각이니 본각이니 묘명이니 명묘니 하는 그런 말들은 본래 성품이 밝은 것을 명각이다 성각이다 무슨 본각이다 그렇게 각이라고 말을 그러냐 또는 각 자체가 밝지 못하는 것을 각이 밝지 못한 거니까 어두운 거죠 무명이죠. 그것을 밝혀야만 되는, 밝혀야 된다고 하는 밝힐 각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고 두 가지 말을, 문제를 제시해서 덫을 떡 갖다 이제 놓은 거예요, 이제. 예? 부르나가 어떤 덫에 걸리든지 덫 두 개를 떡 갖다 놓고 여기에 치이나 저기에 치이나 이제 부르나를 완전히 잡으려고 덫으로 이제 쥐잡듯이 지금 잡으려고 덫 두 개를 뚝 갖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본래 밝은 것을 명각이라고 또는 각명이라고 성각이라고 하느냐 밝지 아니한 것을 밝혀가지고 각이라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두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나가 말하기를 만일 이 밝지 아니한 것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각이라고 한다면 곧 밝은 바가 없겠습니다. 밝혀야 밝은 각이라 할 수 있지 밝히지 않는다면 밝은 각이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밝히지 아니한 것을 각이라 한다면 그 말이죠. 만일 이 밝히지 아니한 것을 그걸 각이라고 간다면 곧 밝은 바가 없어요. 그건 무명이지 밝은 명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푸르나가 답을 했죠. 푸르나 답이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부처님 덫에 치인 거예요, 지금. 벌써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밝히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무명이 처음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진각이라고 하는 참각이라고 하는 밝은 바도 없고 망각은 이제 밝히려고 하는 그게 있지. 중생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돌을 닦아가지고 마음을 밝히려고 부득이 하는 거지. 돌을 밝히려고 하는 그 자체도 아직까지 돌을 모를 적 하는 일이라. 그것도 사실 분명히지 본래 밝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본래 밝은 자리는 밝히려고 하는 것도 없고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없는 자리가 청정 본연한 자리요. 그래서 벌써 이제 때가 묻었기 때문에 때 묻은 것을 때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밝히려고 하는 거거든. 밝은 덕을 밝힌다고 하는 것도 중생들이 밝히지 못하고 어둡게 어두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밝혀가지고
밝은 중생이 밝은 사람이 되라고 밝은 덕을 밝히라고 한 거지. 본래 밝은 덕 자체는 밝힐 것도 밝히지 않을 것도 초월한 거요. 끊어진 거요. 말로 따져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말이 또 거기에 근사하게 거기에 맞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 본심을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야 이 말이 말할 때 착 와 닿지. 그러려면 입에 바르는 그런 삼촌지각이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해서 귀동냥 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도 귀동냥이라도 참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설명을 굉장히 조금 애를 써서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인들 뭐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득불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밝고 어두운 두 가지 관문에 뜻 갖다 앉아 관문이 두 개요. 밝히지 못할 때는 어두운 거고 또 그걸 밝히려고 하는 본래 밝은 자리를 밝히려고 하는 본래 밝은 자리는 밝은 거고 밝고 어두운 문명과 해명이죠. 문명과 해명 그거 두 가지 명암 이관이라. 두 가지 관문이요. 명은 해명이고 본래 밝은 자리. 그 자리가 본래 밝은 자리. 본명이요. 암은 문명이고 불각이고 바로 무지, 무지의 자리. 그래서 명과 암 두 가지 지금 관문이요. 묘하게도 되었지요. 밤은 어둡고 낮에는 밝고 우리 중생계가 어둡고 밝은 것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태극기도 두 개 이렇게 딱 있잖아요. 태극기 속에 두 개 들었지요. 요 속에 하나는 어둡고 밝은 거. 이것도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으로 태극기를 둘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명암 이관이라. 본각과 문명이죠. 본각은 밝은 자리고 본각을 해명이라 하이다고 본명이라 하이다. 또는 무명은 어두운 거죠. 무명이 바로 불각이라요. 불각을 본명이라고 하잖아요. 태극기처럼. 육권에 보면은 문수보살 개송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죠. 각해성이 징원하고 원진각이 원묘라. 원명이 조생소하니 소립의 조생망이라. 육권에 보면은 그게 자세하게 또 그런 도리가 나와요. 글자를 이렇게 방윤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지 않아요. 꼭 글자를 바꿔 쓰지요. 똑같은 자로 통일을 안 하고.
손을 단다면 앞에 것만 알아도 돼요. 요것만 알아도 됩니다. 뭐 많이 안 알아도. 문수보살이 말했죠. 등엄경 제6권에 문수보살이 본래의 마음자리를 청정 본연한 자리를 설명한 거죠. 청정 본연에서 본래 청정 본연한 자리를 여기는 각해성이 징원하고 원진각이 원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요. 각해의 성은 맞고 둥글고, 아까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묘하다는 말과 같지 않아요? 원진각이 원묘라. 둥글고 맑은 그 각자리가 원래 묘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묘자가 나오죠. 묘명, 명묘처럼. 응? 여기는 밝은 명자 나오죠. 밝아야 빛이죠. 원래 밝은 것이 비춰서 소를 낸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저 묘명 소리가 다 여기에 나와버렸죠? 요것만 기억해도 요것만 잘해서 잘 이렇게 마음에다 정리해가지고 체계를 세워도 딱 그냥 이 표준이 섣부리잖아요? 원래 밝은 자리가 내나 성각, 본각 자리죠? 원래 밝은 자리. 아까 원진각이 원래 묘한 것이 밝은 거라 내나. 그 원래 밝은 자리가 비춰가지고 소를 내요. 비추는 것이 수련하뇨. 불변이 수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생기는 게 소아뇨. 능과 소가 본래 없는 건데 능소가 생기기 시작하죠. 주관 객관이 본래 없는 건데 주관 객관이 형성됩니다. 이제. 객관이죠. 이 소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주체의 대상 소가 생겨요. 소가 생겨서는 아까 밝히려고 하는 거. 불운하가 말하기를 만약에 이 박집 못한 것을 각이라고 한다면 곧 밝은 바가 없다고 소명이라고 나오죠. 그 소명이 여기서 말하는 소라요. 파출소 무슨 주제소 하는 그런 소죠. 정유소 하는. 그런 소명이 벌써 나와버렸어. 원명이 비춰가지고 밝혀야 되는, 밝히는 그 대상이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래 밝은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소가 성립되면 비추는 성길이 없어져버려요. 예를 들면은, 빙하리가 나오면서 계란은 없어지는 거죠. 예? 빙알이 나오면 계란 없어지죠? 계란이 전부 다 변해가지고 빙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벌써 밝은 그 대상이 벌써 생기게 되면은 비추는 대상 수련작용으로 수련을 하다 보면은 본래 밝은 그 비추는 성길, 비추는 본성은 없어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순수 이성은 그냥 묻혀버린 거라. 순수 이성이 여기서는 조성이죠. 본래 밝은 자리, 본래 밝은 조성은 없어지고 본래 밝은 것이 이제 밝고 어두운 것으로 이제 나타나죠. 밝고 어두운 대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 버려요. 태극에서 한번 변하면 두 가지 음과 양으로 벌써 벌어져 버려요. 태극이 변하지 않아야 한대. 이렇게 돼야 된대. 이론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한번 통해버리면 이렇게 두 가지 음양으로 이렇게 딱 돼요. 이렇게. 이건 벌써 통한 거예요. 본래 태극은 이런 게 없어. 또 더 들어가면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어. 동그라미도 없애야지. 동그라미도 없는 데서 또 동그라미가 나오고 또 한 번 변해서 동그라미가 나왔죠. 본래 없는 형태가 없는 데서 형태의 동그라미가 나왔고 또 한 번 변하면 가운데다 이렇게 쭉 그으면 이제 양이가 나오죠. 음과 양이. 또 네 번 이렇게 두 번 더 하면 사상이 벌써 나와버리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한번 그릴 때는 태양, 태음만 나왔는데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가면은 태양 속에 또 소음, 소양 같은 거 또는 어시죠. 뭐여죠. 태음 속에 소양이 생기고 또 태양 속에 소음이 생겨가지고 사상이 생기잖아요. 미망으로 허공이 있거늘 미망이란 말이 바로 무명이라는 말 아니요? 무명이 바로 미망 아니요? 미망으로 허공이 생겼어요. 허공도 무명으로 생긴 거예요. 무명 때문에 허공이 생겼는데 그 허공에 의지해서 세계가 또 성립돼요. 허공 안에 온갖 세계가 형성되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계가 성립되는데도 세계의 어떤 고체 덩어리는 국토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사는 생동물은 중생이죠. 생각이 깔아진 그것은 국토가 돼요. 생각이 망상이 굳어진 그 상태는 이런 땅덩어리 같은 거 되고 그건 이제 망상이 굳어지지 않고 망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지각작용하는 것은 그건 중생이 돼요. 이거는 무정물이고 유정물이죠. 무정물은 완전히 응고체가 된 것이고 유정물은 응고체가 아니고 조금 활동성을 가진 게 유정물이죠. 그거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이 바로 그 말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사대